미래자유한국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이루는 주축이나 당대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만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비례자유한국당이 운영된다면 자칫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보수 대통합을 하는데 더 큰 장애물도 될 수도 있다. 저는 지난해 내내 TV 홍카 콜라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민의에 반하는가, 이 제도를 택하게 되면 왜 민의가 왜곡되는가 수없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합작을 해서 좌파 연대가 민의와 다르게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같이 나치 독재의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가 강력한 큰 당이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당제 구도로 가는 길목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레소토 이런 후진국들이 계속 집권을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했다가 단 한 번 시행하고 폐지를 했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연대들이 합작을 해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 이번 선거에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법 통과를 황교안 대표가 목숨 걸고 막겠다고 해서 나는 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것은 헛된 구에 불과했고 막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통과되기 전에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면 좌파연대에서 주장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역용해서 우리가 제1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당에서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당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우리가 역용할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비례자유한국당을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좌파연대에서 이제 꼼수다 이렇게 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심상정 대표가 있던 19대 통진당 비례대표 홍보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통진당 비례대표 홍보물에 어떻게 쓰여 있었나. 지역구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 정당 투표는 통합진보당 이렇게 구호를 내걸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조차도 여기에 동참해서 선거운동을 그 당시에 유인물을 통해서 해줬죠. 정세균, 유시민, 손학규, 이해찬, 천정배, 추미애 의원까지 나서서 유인물에 실리고 그랬죠. 말하자면 자기들은 그때 다 그래놔놓고 이제 우리가 비례자유한국당을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거꾸로 꼼수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을 했겠죠. 상당히 당황스럽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거의 60, 70%를 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까 자기들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비례자유한국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동일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 당을 이루는 주축이나 당대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보수 대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 공화당이나 일부 정당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록을 두고 이제 신경전이 시작됐죠. 결국은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이나 새로운 등장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만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을 등록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 기대에도 이제는 다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야권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보수우파 연합공천을 하고 그 지역에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마를 안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비례자유한국당의 타당에 있는 그런 우리가 통합에 필요한 분을 모시고 와서 후보를 비례자유한국당의 후보를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권 대통합을 해야지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제1당이 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생각하듯이 자유한국당 사람들만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비례자유한국당이 운영된다면 자칫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보수 대통합을 하는데 더 큰 장애물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디 비례자유한국당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